얘들아 나와서 우리 가족사진 찍자. 아니 가족사진 멋있게 찍는 게 아니라 아 대충 와봐. 그냥 대충 한번 찍어보자. 여기 지금 멋있게 찍은 게 아니라 대충 찍은 거 같죠? 이리 와라. 대충 이렇게 멋있게 찍으려고 어떻게 찍겠어요? 아빠는 예를 들어서 앉고 엄마는 옆에서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찍어야지 멋있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게 집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피크닉 하다가 집 앞에서 피크닉 하다가 아, 사진 한번 찍자 얘들아 이거 와봐라 사진기 새로 샀어 하면서 철컥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놀고 있는데 지금 양복을 입고 있죠. 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 사진 말고도 제가 다른 사진들도 많이 봤어요. 혜니랑 형이 자전거를 타다가 예 잠깐 내려 싶어서 찰컥 자전거 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전거하고 사진 찍었는데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토시를 여기까지 이렇게 입었다니까요. 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1940년에 1940년에 우리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네? 태어나니까. 아, 태어나니까. 아니, 그 저기, 집사님, 그 어르신 시절에 전화도 없던 시절, 아이, 참, 그런 얘기 들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데, 헬라면 이게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 아니,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 지금 헬라면 이렇게 서서 다른 방을 듣고 있고, 동생은 이렇게 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 헨리라면 집에 다락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재단을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헨리라면이 너무 이렇게 애가 착하고 순하고 아주 똑똑하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여기에다가 다락방에다 내가 너네들 누구라고 이 재단도 만들고 옷도 어린이용으로 할머니가 손수 다 떠준 거예요, 이거를. 네, 할머니. 할머니 사랑이 지극히 힘든 거죠. 그래서 헨리나 웨인이 어려서부터 성체성사, 이거 뭐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어쨌든 이게 카톨릭이니까 성체성사도 하고 그 헨리나 웨인의 동생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헨리나 웨인의 동생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이게 뭐 이렇게 한국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정확히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할머니가 다 하다가 그 재밌게 놀으라고 종교 활동하는 그 놀이를 하라고 이렇게 사다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뭐 의리의리한 집안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신학생 시절에 보면은 입학 당시에 사촌 형이 신학교의 학장이었어요. 이게 뭐 보통 집안이 아니야. 그냥 대충 집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안이죠. 자, 여기 이 사진에 신학생 시절 사진 보이시죠? 헨리나면 찾아보세요. 자, 영화를 열어주셔서 헨리나면 찾아보세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나 똑같이 생겼다. 네, 그 저기 이 영화를 열어서 보시면은 헨리나면이 가운데 밑에쯤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진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세미나에도 졸업하고, 사제 석품도 받고, 또 이제 다시 캐톨릭 학교에도 입학하고 그랬습니다. 아, 이분이 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큰 종교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세컨 바티칸이라고 그러는데, The Second Vatican,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제2 바티칸이라고 그래요. 제2 바티칸이 뭐냐면 일종의 카톨릭에서 하는 가장 큰 종교회의였습니다. 그 종교회의가 뭘 결정하는 거냐면 이제까지 카톨릭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정책 방향과 선교적인 정책 방향과 성경 해석적 방향과 이런 것들을 아주 혁명적으로 이끌었던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컨 바티칸이라는데 그 세컨 바티칸에서 헨리 라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커미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학생 시절에. 그래서 그게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정치를 통해서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또 혹은 자기가 어떤 제안했던 것이 거부되게 되어서 아 교회 정치의 한계란 또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정치의 현실을 알고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한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사진이 크게 있어요. 뭐 바위 위에 어디 정상이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군복을 입고 있죠? 그렇죠? 네덜란드의 군목으로 이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헨리 나우엔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은 또 한 두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 바니에라는 사람입니다. 장 바니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우리 데이브레이크가 라르시 커뮤니티라는 큰 전세계 커뮤니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계 커뮤니티, 라르시 커뮤니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치가 지금 데이브레이크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이게 하나의 브랜치예요. 근데 이 라르시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하셨던 창시자가 장 바니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 바니에도 군목이셨어요. 그래서 야 그 위대한 사람들 군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군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헨리 나우엔은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1964년도에 이제 어떤 하스피럴에서 그 병원 원목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66년도에 드디어 심리학 교수로 초빙이 되어서 종교심리학, 목회심리학, 뭐 발달심리학, 뭐 칼 융, 뭐 프로이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신학과 교수가 되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이 심리 이 사람 원래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68년도에서 71년도에 또 가르치는 도중에 이분이 석사 또는 박사 소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박사 수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뭐 박사가 됐든지 박사 수료를 했든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요즘은 사실은 좀 중요해요. 옛날에는 뭐 석사 학위 가지고도 사실은 교육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박사들이 많아서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박사를 따냐 안 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은 닥터 랜더스 디그리 이렇게 돼 있어요. 닥터 랜더스 디그리는 뭐냐면 닥터럴 디그리는 아니고 닥터의 과정을 다 마쳤지만 맨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 네, 그게 바로 닥터 랜더스 디그리를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잘못 번역이 돼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박사 수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얘기를 하냐면 박사 수료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 박사, 그러니까 마지막 그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논문을 디펜스를 하는데 거기서 페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괴로움이 시달려서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요. 그래서 다시 논문을 써요. 또 다시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디펜스를 하는데 또 페일을 두 번 연속으로 페일하는데 이거 기록의 사나이죠.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뭐 한 번 페일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두 번 연속 페일하기도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두 번 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중요한 왜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이 사람은 깊은 어떤 그 내적인 스트러글이 충만했던 사람. 뭐 충만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쁜 거죠. 이 아카데미아에 자기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 엄청나게 깊었던 사람. 또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세무사라고 했잖아요. 세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집이 우리에게 뭐 얼마를 해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세무사 하면은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보통 그러더라고. 집이 으리으리하고 막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로서 이 아이가 종교계에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죠. 숫자를 아는 사람들은요
숫자 모르는 사람들 엄청 무시하거든요. 네. 그 뭐 하여튼 엄청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돈도 안 돼요. 그 뭐 돈이나 뭐 벌겠어요. 집에다가서 갖다 쓰기지만 않은 고마운 일이지. 그러니까 안 좋아했다 했단 말이어서 아버지한테 뭔가를 좀 잘 보이기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일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기도 하고 테니어가 됐을 때 테니어한테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아 드디어 이제 아버지 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는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구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이 자격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 그리고 아카데미아에서 두 번이나 큰 실수를 함으로써 그 뼈 아픈 그 쓴맛을 본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 밑에 보면 그 힌나웬이 잘생겼네요. 이제 박사 수료를 받았고 이제 결국 페일을 했지만 또 이때 당시 생활은 박사가 없어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학교들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죠. 이 힌나웬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상당히 젊었을 때 같은데 32년생이 71년도면은 몇 살인가요? 40살인가요? 32년생이 42. 그러니까 40살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 40살. 뭐, 한국 나이 지금 40이니까. 40인데 벌써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많이 참. 네, 하여튼, 그런. 아직 그러나 아주 얼굴은 총기가 충만하고.